안녕하십니까? 이영돈 PD입니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쌀 수요는 줄어드는데 빵을 찾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연 효모빵입니다. 못생겼습니다. 대형 제과점에서 나오는 것과는 사뭇 다른데요. 잘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단단해서. 약간 신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이 신 느낌,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른 빵에 비해서 약간 무겁고 그 다음에 밀도가 되게 있는 빵이죠. 그 다음 이 식빵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무게가 한 3배는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빵, 천연 효모로 만든 빵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천연 효모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일반 제과점에는 천연 효모빵이 없을까? 유명 백화점의 맛있는 빵들, 그리고 여기저기에 유행어처럼 붙어있는 천연 효모빵이라는 팻말. 그런데 한 유명 제과점 천연 효모 식빵, 자세히 보니 천연 효모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연 효모 2%란 어떤 의미일까? 저희 천연 효모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스트의 한 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누룩에서 배양한 천연 효모 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퍼센티지가 2.1%면은 이게 뭐 적게 많고 이런 게 있는 거냐라고 문의 드렸더니 그 부분도 뭐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적정량을 넣어야만 발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대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빵은 이스트라는 효모를 씁니다. 이스트를 쓰면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군대처럼 맛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버터나 마가린, 설탕 등을 써서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천연 효모는 다양한 성질을 가진 서로 다른 효모가 작용을 해서 풍미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유산균 같은 것들도 섞여서 깊은 맛이 납니다. KBS 요리 인류를 연출한 이욱정 PD의 추천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일본인 와타나베 이타루가 시골에서 토종 천연 효모를 발견해서 고생고생하며 천연 효모빵을 만드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발효란 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균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러분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천연 효모빵을 드시면서 작은 균의 목소리를 들어보실래요? 오늘 이영동 PD가 천연 효모빵을 추천합니다.